자, 노래 들어보시면 어떤 소리 같나요? 일단 노래가 딩동 딩동 뭔가 종소리를 묘사하는 것 같죠? 자, 우리 함께 할 노래는 스티프 벨이라는 노래인데요. 스티플은 뭐 이런 대성당이라든지 교회의 첨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보통 그런 교회나 성당의 첨탑 안에는 종이 하나 들어있죠. 그래서 스티프 벨은 그 첨탑에 있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이 노래는 딩동 딩동 이렇게 계속 딩동 딩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래가 가사가 좀 진행되는 노래예요. 그래서 이런 노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냐면 종이 울릴 때 이렇게 좌우로 약간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팔을 벌리고 서서 좌우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서 이렇게 딩동 딩동 이렇게 움직이는 신체 균형을 맞추는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. 또 하나의 활동은 좀 더 어린 아이들이라면 엄마나 아빠가 앞에 이렇게 앉고 몸을 이렇게 양반다리 한 상태로 좌우로 흔들면서 아이가 이런 좀 전정기관을 자극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활동. 자, 또 하나의 활동은 어떤 활동이 있냐면 악기와 함께하는 활동인데요. 여기서 딩동 딩동 이렇게 울리는 소리는 D 메이저, 라 장조의 으뜸음과 딸림음이에요.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으뜸음과 딸림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노래이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가 쭉 진행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레 음과 라 음을 지속적으로 번갈아 연주를 하면서 어떤 화음감, 조성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오르프 활동으로 확장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우리 킨더뮤직의 너무나 예쁜 공명바예요. 보통 아이들 음악에서 이런 오르프 활동을 할 때는 주로 라장조의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아이들이 가장 모방하기 편안한 음역이 바로 레에서 라 사이예요. 스티플 벨 역시 라 장조 D 메이저로 되어 있는 곡이에요. 그래서 D와 A라는 두 개의 공명바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음이라서 D, A 세트로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.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는 악기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. 또 하나의 악기는 보통 핸드벨을 많이 보셨죠. 핸드벨은 이렇게 아이들이 좀 흔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터치벨이라는 악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마치 드럼을 치듯이 손바닥으로 누르기만 하면 예쁜 소리가 나는 악기라서 조성감이나 화음감을 살리는 활동들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두 가지 악기를 함께 좀 적용하면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악기 놀이를 할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